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이틀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 충청과 강원, 전북 지역에 최고 150mm의 비가 또 예보됐습니다.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주하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 씨가 이재명 캠프에 연락을 받고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관련 인터뷰 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덮기 위해 수사 무마 프레임과 함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 전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고위급 외교관 탈북이 잇따르자 북한이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지하에 외교관 수용시설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엘리트층 이탈에 대한 사전 차단 의도로 보입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차량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앞이 잘 보이지 않죠. 비가 시간당 30mm 이상 오면 이렇게 되는데 파주엔 오늘 많게는 시간당 75mm가 쏟아졌습니다. 사흘간 638mm, 오늘 하루에만 215mm가 내렸죠. 도로가 통제되고 고립되는 일이 속출하면서 구조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 뉴스7은 호우특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쉴 새 없이 내린 비는 도로를 금세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는 와이퍼로 아무리 닦아도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그친 뒤 파주 시내에는 완전히 물에 잠긴 자동차가 속출했고 마을 뒷산 일부가 무너지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보트를 타고 실종자를 수색하던 구조대는 컨테이너에 고립된 남성을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사흘간 638mm, 오늘 하루만 215mm가 넘게 쏟아진 파주 모습입니다. 특히 시간당 7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는 고립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차량에 5명이 고립됐다 극적으로 탈출했고 외국인 노동자도 구조대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구조할 데가 없으니까 장인네들이 그냥 있겠다 하는 거 119에서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구출해야 된다. 방금 구조가 완료된 현장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 대부분이 잠길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에 신고된 비 피해 건수도 326건으로 어제보다 100건 넘게 늘었습니다. 무서워요. 진짜 또 올까 봐, 또 그렇게 올까 봐. 그냥 쏟아 붓는 것 같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애들이 그냥 꼼짝 말고 방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다니까요.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예고돼 있어 파주 시민들은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진 충남 당진에서는 전통시장이 물에 잠기고 일부에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침수돼 학생들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설상가상 도심 하천 수위가 범람하기 직전까지 차올라 주위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죠.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충남 당진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도로에 물이 서서히 차오르더니 20분이 지나고서는 성인 무릎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급기야 경찰관이 통제선을 두르고 일부 상인들은 모래 주머니를 쌓아두고 양동이로 물을 퍼냅니다. 물은 오전 중에 빠졌지만 점포 내부는 온통 쑥대밭이 됐습니다. 빼는 와중에 그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물이 거의 무릎 정도까지 올라와가지고 손쓸 방법이 집중호우로 한때 도심을 가로지르는 당진천이 범람할 위기에 처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하천물이 넘치면서 인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침수돼 학생 1,900명을 급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폭우를 견디지 못한 남원천 제방도 일부 유실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제 방에 구멍이 나가지고서 물이 역류해가지고서 저 집 문 다 침수가 됐어요. 집에 사시는 분들은 대피를 했어요. 충남 서산에서는 호소공원 주변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조치에 나섰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는 하천에 빠져 실종된 50대 남성의 수색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야영장은 주로 산과 강이 있는 곳에 많이들 있죠. 이틀간 500mm 이상이 쏟아진 경기도 연천엔 한탄강변 야영장이 있는데 이 야영장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40년 넘게 자리를 지켰던 매점도 오리보트도 순식간에 다 떠내려가 버렸죠.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탄강변을 따라 텐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은 물론 강변과 맞닿은 야영지가 있어 캠핑족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강변 야영지에 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오늘 오전엔 야영지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강 위에 있던 매점과 오리보트는 물론 미리 설치해둔 텐트까지 모두 떠내려간 겁니다. 제 뒤로 빠르게 흐르는 강물이 보이실 텐데요. 텐트와 캠핑카가 있던 곳은 완전히 물에 잠겨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40여 년간 매점을 운영한 상인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새벽 4시 반까지도 이제 나와서 봤는데 그때까지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물이 확 불어가지고 그냥 떠내려갔죠. 내 집에 불타는 거나 똑같은 거죠. 뭐 손 쓸 방법은 없어요. 이틀간 연천군에 내린 비는 510mm. 여기에 한탄강댐에서 초당 2,0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면서 야영지를 집어삼켰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30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연천 지역 3개 하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연천역과 덕정역을 잇는 경원선 운행도 멈췄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88.5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지하차도는 마치 저수지 같았죠. 경기 오산에서는 강물이 홍수경보 발령 기준인 4.2m를 넘어서 4.9m까지 차오르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10분 남짓에 도로는 빗물로 가득 찹니다. 40분이 지나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간당 88.5mm의 폭우가 내리면서 평택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물이 무릎까지 올 정도로 잠겨 있었고 이 밑에 문 틈새로 이게 물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다 빼느라 고생 좀 했죠. 제 뒤로 보이는 390m 길이의 지하차도도 침수됐는데요. 흙탕물이 고여 마치 저수지를 이룬 듯한 모습입니다. 홍수경보가 내려진 경기도 오산시 모습입니다. 오산천 수심이 홍수경보 발령 기준인 4.2m를 넘어 4.9m까지 차오르면서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범람에 대비해 주민 대피령이 떨어졌고 주민들은 다급히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물이 넘는다고 개천 물러면 그걸로 바로 오니까 이게 3명 나왔어요. 네, 문자가 계속 오길래 무서워서. 오산천 주변 주민 대피령은 해제됐지만 주민들은 주말에 다시 올 비에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선 이틀 연속 출퇴근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열차도 운행을 멈추거나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출근 시간을 훌쩍 넘긴 오전 10시쯤에도 회사에 도착을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의중앙선 서울역 승강장이 출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30분 넘도록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열차에 애가 탑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 확보를 위해 서행 운전 등으로 전동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불규칙하게 운행 중입니다. 54분에 온다 그랬는데 그때 안 와서 경의중앙선 타면은 10분 만에 갈 수 있는데 택시 타면은 20분 걸릴 것 같아요. 서울 강남 출근길도 사정은 마찬가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차량들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사실 30분 정도 늦게 나왔고요. 나오려고 하는데 비가 막 양동이로 쏟아붓듯이 오더라고요. 어머, 이 비 맞고는 못 나가겠다 싶어서. 버스를 타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빨리 못 왔어요. 한번 얼마나 늦었어요? 5분 늦은 것 같아요. 5분 늦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물폭탄이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에선 출근 시간대 39개 도로와 지하차도가 통제됐습니다.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중랑천이 범람해 공원이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이 옆을 지나는 서울 동부간선 도로는 이틀 연속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경원선과 경의중앙선 일부 구간 운행은 첫 차부터 중단됐습니다. 극한 호우 속 시민들은 한바탕 출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높아진 한강 수위가 내려가지 않으면서 여전히 도로 곳곳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두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도욱 기자, 지금 잠수교죠?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졌지만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 뒤에 보시면 잠수교가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재진 역시 통제선 가까이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7m를 넘었는데요. 수위가 5m를 넘으면 보행자 통행이, 6.2m를 넘으면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오후 2시 15분부터는 보행자와 차량 양방향 통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잠수교 통제는 중부지방에 내린 강한 비로 팔당댐에서 초당 9,700여 톤의 물이 방류돼 수위를 조절하며 이뤄졌는데요. 한강대교 수위 역시 4.5m에 달해 평소보다 강물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그럼 서울 시내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후까지 내렸던 많은 비로 여전히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통제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나들목과 여의 하류 나들목은 오후부터 양방향 통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영동일교 하부도로와 광운로 등도 수위가 올라가면서 오전부터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저녁 7시 반부터는 서울 반포, 잠원, 신잠원 나들목도 긴급 폐쇄될 예정입니다. 일부 하천은 다행히 수위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철산교 하부도로는 오후 4시 40분쯤부터, 동부간선도로는 오늘 저녁 6시 10분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에 통제된 구간이 적지 않아 차량으로 퇴근을 하는 경우라면 우회로를 꼭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이번에는 물폭탄이 쏟아진 경기 북부로 가보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지만 이번 장마는 비구름이 선형, 그러니까 띠 형태라 비가 특정 지역에 쏟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어느 지역이든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취재자 연결해서 비가 어디에 또 올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서영 기자, 거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연천군 비룡대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비룡대교는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는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된 비로 임진강 수위는 관심 단계인 6.9m를 넘어서 한때 9m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수위가 낮아졌고 오후 3시 20분을 기준으로 호우특보도 해제된 상태입니다. 경기 북부를 비롯한 수도권은 5에서 20mm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비구름대를 몰고 다니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내일 새벽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강원, 충청, 호남이 최대 150mm, 경북, 경남권은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에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 침수 위험이 큰 저지대와 지하차도, 하천 주변 접근은 참가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연천군 비룡대교에서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강원도에도 연일 비가 쏟아졌습니다. 북한강 수계댐들은 이틀째 문을 열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도 일부 댐들은 제한 수위에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강 상류인 강원 춘천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진철 기자, 비가 쏟아부었는데 댐은 문제 없는 겁니까? 네, 강원 지역에도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지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뒤로 물을 쏟아내고 있는 댐이 바로 춘천댐입니다. 그제부터 4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진 철원 일부 지역과 화천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입니다. 춘천댐은 11개의 수문 가운데 7개를 열고 초당 1000톤 가까이 흘려보내고 있는데 상류에서 유입되는 양도 비슷합니다. 아래에는 의암댐과 청평댐, 팔당댐으로 이어지는데 모두 수문을 열었습니다. 청평댐은 한때 제한 수위 50m에
30cm 모자란 49.7m까지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범람 위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홍주댐이나 소양강댐처럼 물을 홍수 때 채웠다가 나중에 보내는 그런 댐들이 아니고요.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풀 개방해서 그런 댐이어가지고. 북한강 수계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소양강댐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최대 담수량은 29억 톤이고 물 높이가 190.3m가 되어야 수문을 열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수위는 180.1m로 10m가량 여유가 있고 저수율도 60% 정도에 불과해 3억 톤 이상 물이 더 차야 수문 개방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수위가 상승하는 댐 하류 저지대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 춘천댐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선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공사 현장 시멘트 블록이 식당 건물을 덮쳤고 인천에선 아파트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이틀째 수도권에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서울 일부 지역엔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착기 한 대가 부지런히 바위와 흙을 퍼나릅니다. 식당 화장실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고 지붕 일부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 양주시에서 산사태로 인해 공사장 옹벽이 무너져 인근 가게를 덮쳤습니다. 전화가 와서 내가 나와보니까는 이게 터졌어요. 손님들 있을 때 터졌으면 큰 사고가 됐죠. 밤에 터졌기 망정이지. 폭우로 무너진 시멘트 블럭이 LP가스통을 덮쳐 가스가 새기도 했는데요. 주민 두 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파주에서도 산사태로 도로 일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뒤로 갑자기 나무들이 동시에 쓰러집니다. 오늘 새벽 인천 강화군에서는 높이 5m의 옹벽이 쏟아지는 폭우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5시에 다시 와서 보니까는 이게 산이 무너진이라서 와보니까 옹벽이 무너졌더라고. 산림청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지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서울 일부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를 잇따라 발령했습니다. 경사면에서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샘솟아 오르거나 부엌물이 갑자기 흙물로 변해서 내려오는 등의 그런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관할 산림청에 바로 신고를 해주.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거센 폭우로 하늘길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항공 수십 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됐고 또 갑자기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면서 기내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항공기 운항 상태를 알려주는 안내판 곳곳에 지연 표시가 붙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지 못해 수속이 늦어지며 항공사 카운터 곳곳에도 긴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려던 여행객들이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비행기가 그쪽에서 안 와서 이제 그 비행기를 기다려서 간다고 들었어요. 많이 불편하죠. 현지 교통편 지금 뭐 버스나 그다음에 연결편 이런 거 조금 지금 조정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강한 비로 60여 편의 여객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했는데 기내에 꼼짝없이 갇힌 경우도 생겼습니다. 여객기 안에서 갑자기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호치민 인천행 항공기는 인천공항 기상 악화로 인하여 김포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베트남 항공 여객기가 기상 악화로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겁니다. 여객기는 3시간 동안 활주로에서 묶여 있다가 이후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승객들도 꼼짝없이 기내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김포공항으로 입국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인천으로 갈 것이다 기다려달라는 계속 안내방송만 나왔어요. 도착 예정 시간보다는 4시간 정도 넘게 도착을 한 거였죠. 공항 관계자는 폭우 예보 시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북한이 또 임진강에 있는 황강댐 물을 기습적으로 방류했습니다. 조금 전 방류량이 상당히 늘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이런 북한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댐이 바로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남댐이죠.
군남댐도 수문을 열었는데 주민들은 수해가 나지는 않을까, 북한군이 여기저기 심은 지뢰가 떠내려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군남댐 수문에서 황토색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틀째 비가 퍼붓고 북한까지 황강댐에 수문을 열자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황강댐은 군남댐에서 임진강을 따라 57km 북쪽에 설치된 댐으로 저수량은 3.5억 톤입니다. 군남댐은 여기에 5분의 1 수준인 7,100만 톤입니다. 황강댐이 방류하면 수문을 열어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황강댐 그리고 군남댐이 차례로 방류하면 임진강 수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물이 마을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2020년엔 폭우와 황강댐 방류로 군남댐 한계 수위인 40m에 도달했습니다. 군남댐이 홍수 조절량을 넘었을 때 황강댐에서 추가로 5천만 톤을 흘려보내면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지역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습니다. 흐르는 물에 북한군 지뢰까지 떠내려올 수 있어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강변으로 뭐 낚시, 강낚시를 다니는 사람인데 많이 불안하고 북한의 그 지뢰 매설한 것들이 떠내려와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마철 비가 예보되면 임진강 주변에 출입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천변에서 상자나 나뭇잎 형태의 수상한 물체가 보이면 만지지 말고 경찰이나 군부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선에도 개입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죠. 검찰은 김 씨가 문제의 인터뷰 전에도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연락이 오니 말을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분을 언급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의 주인이라고 한 그분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닐 거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두고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 전 대표일 것이라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얘기하고?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김 씨의 지시로 남 변호사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 씨가 이 전 대표에 대해 민간업자의 이익을 빼앗은 공산당이라고 증언한 것에도 김 씨가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투자회사 대표가 법정 증언에 나와가지고 정말 저보고 빨갱이 같다, 공산당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종용과 공산당 프레임에 이어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로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공소장에 담긴 김만배 씨의 혐의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즉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그 이를 위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2021년 9월 허위 내용 인터뷰를 한 뒤에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에 보도되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면 앞선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던 그 남욱 변호사 인터뷰는 공소장에 왜 들어있는 겁니까? 이게 김 씨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의 하나로 본 겁니다. 이 당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같이 제기되고 있었죠. 네. 그 이를 깨기 위해서 김 씨는 대장동 일당과 이전 대표 측이 사이가 안 좋다는 프레임을 짰다는 게 이 검찰의 네.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 캠프에서 연락도 오고 하니 대장동 그분은 이 후보가 아니라고 해라 이렇게 종용한 것도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지금 일부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2019년에 이성문 당시 화천대유 대표가 법정에서 이전 대표를 가리켜 공산당이라고 표현한 것도 결국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른 거였고 와. 이어 2021년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를 언급하면서 대장동 일당과 거리를 두려고 한 것 바로 그 다음 날인
바로 그 다음 날에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공산당을 언급한 게 모두 설계된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아유, 무섭네요. 그런데 이 전 대표와 대장동 일당 사이가 안 좋다는 그 프레임하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검찰은 그 이런 공산당 프레임을 대선 여론 조작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김 씨가 윤 대통령의 명예를 직접 훼손했다고 검찰이 본 거는 앞선 공산당 프레임이 아니라 또 하나의 프레임이죠. 윤 대통령이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네. 수사 무마 프레임입니다. 그럼 공소장의 그 부분도 이 전 대표와 연관성이 된 거라고 적시된 건가요? 여기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언급이 되기는 하는데 연관성이 명확하게 적힌 거는 아닙니다. 이 검찰은 공소장에 김 씨의 허위 인터뷰가 뉴스타파를 비롯한 각 언론 보도와 이재명 후보 캠프 진상규명 특위를 통해 확산했다 이렇게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나 민주당과의 실질적인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거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윤 대통령 그 수사 무마 의혹 프레임에 민주당도 그렇고 이 전 대표도 그렇고 직접 참여한, 관여한 정황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은 허위 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이 추적을 계속했지만 결국 공소장에는 이제 담지 못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최재경 허위 녹취록 보도 의혹 같은 추가적인 의혹을 계속 수사하면서 배후를 찾아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야,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도 못했다는 건 어쨌든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간만에 기분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체코에서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그것도 유럽 내 원전 강자인 프랑스를 꺾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눈앞에 둔 겁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체코 수도인 프라하에서 170km 떨어진 두코바니 지역입니다. 원전 4기가 가동 중인 이곳에 2기를 더 짓기로 한 체코 정부는 새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를 택했습니다. 공사비만 24조 원에 달해 15년 전 20조 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성과입니다. 막판까지 원전 강국인 프랑스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지만 체코 예산에 맞춘 가격 경쟁력과 입증된 건설 기술력이 주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이 사업 관리 능력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체코는 인근 테물린에도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인데 역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최종 수주액은 50조 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주를 위해 한수원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를 꾸리고 한체코 정상회담까지 여는 등 국가 총력전을 폈습니다. 이번 수주로 유럽 원전 수출에도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네덜란드도 입찰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핀란드나 스웨덴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원전을 4기까지 수주하면 탈원전 정책 폐기 후 2030년까지 원전을 10기 수출하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한층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의 막전 막후 경제부 고종수 기자가 이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전 수주가 있기까지 결정적인 장면 혹은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예, 리포트를 통해서 보신 대로 이 민관 협력 모델인 이 팀코리아의 역할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저희 MBN 취재 결과론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의 최근 정상회담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후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UAE 원전 수주 사례를 들어서 이 납기 준수와 건설 비용, 기술 이전 효과를 강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을 현지 특사로 보내기로 했고 그 정도가 횟수가 한 두 번 정도라고 알려졌는데 내각 회의를 주재하는 페트르 피알라 총리에게도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선정 과정이나 결과는 철저히 보완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측에서 보기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징후도 있었다면서요? 네, 앞서 그 총리가 주재하는 그 내각 회의가 그 선정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회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보다 앞서서 그 체코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확답을 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례적으로 그 내각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참석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공식 발표 전에는 한라인을 통해서
선정 결과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알려줬습니다. 아, 그럼 지구가 아니라 대놓고 알려준 거네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그런데 건설 단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지어줘봤자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네. 잠깐 정정을 드리면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라인으로 연락을 했다라고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예. 현지 언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 덤핑 가격 수준에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다. 유럽이나 체코 노동자 우선 참여 조건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덤핑이란 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네. 또 한수원이 세계원자력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밝힌 내용을 보면 한국은 이미 체코 수주전인 2021년 원전 건설 단가가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었고요. 네. 2018년 블룸버그 자료를 찾아봐도 비슷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현지 전문가, 체코 현지 전문가 200명이 20만 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jednu věc, která je důležitá,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그런데 이번 원전 수주가 끝이 아니라면서요. 네, 아무튼 이제 미래를 말씀드리게 되면 한수원 황주호 사장도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원전 건설 바람이 이른바 불고 있습니다. 네. 예, 지도를 통해 좀 보시겠는데 네. 폴란드와 루마니아뿐 아니라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원전 수주도 우리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애초에 밝힌 목표상으로 체코 원전을 계기로 2030년까지 이곳 지역 중에서 최대 10기를 수주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경제 단체들은 이번 원전 수주를 통해서 국내에도 많은 일감이 생기는 등 원전 생태계가 부활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수주를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다시 원전 산업을 회복시켜서 우리 산업 전체가 또 우리 지역 전체가 여기에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시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사흘째 벤스 상원 의원이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서며 동맹국도 부담을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건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미러키 전당대회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추준락 특파원. 네, 미러키 전당대회장 앞입니다. 예, 벤스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벤스 상원의원은 공화당 부통령 후보를 수락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그야말로 그대로 표방했습니다. 동맹국의 무임승차는 더는 없다는 점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make sure our allies share in the burden of securing world peace. No more free rides for nations that betray the generosity of the American taxpayer. 그동안 동맹국들의 부담을 강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옮긴 것으로 방위비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비판했지만 현재는 아바타 역할을 하는 벤스의 연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빈석에서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지금 최 특파원이 있는 행사장 주변에 경찰 말고도 총을 찬 사람들이 많다는데 위험하진 않습니까? 이곳 위스콘신주 미러키는 총을 차고 다니는 것이 가능한 합법입니다. 낮에도 총을 찬 트럼프 지지자가 반 트럼프 시위대가 충돌 직전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긴장감이 커지도 했는데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People are trying to take back their nations. They want their nation to be better. They want their people to be better. They want a stronger nation. Can you show me the gun instead? I don't mind.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이 다가오면서 이곳 행사장 주변에는 강도 있는데 해안 경비대가 중무장을 하고 경비를 서는 등 경우는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부인 멜라니아와 장녀 이방카는 마지막 날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 전당대회 장소인 미러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을 맞고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이때 안 그래도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모든 유세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지층은 물론 당 지도부까지 다시 거취를 압박하고 있죠. 버티던 바이든 대통령 처음으로 출마 재검토를 내비쳤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행사장이 떠나는 사람들로 어수선합니다. 예정됐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불참 소식이 전해진 직후입니다. He shared his deep disappointment at not being able to join us this afternoon. 현지 시각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모든 행사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으로 중단했던 유세를 재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가뜩이나 고령과 인지력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돌발 악재입니다. 잠시 조용했던 사퇴 압박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사퇴를 요구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바이든 사퇴 여론이 65%에 달합니다. 거센 여론에 완주를 고집하던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는 출마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If there had some medical condition that emerged, if somebody, if doctors came to me and said, you got this problem, that problem. 민주당 대선 후보 공식 선출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국으로 미국의 정보를 넘긴 사실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 스미테리가 체포 당일 보석금 5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스미테리가 탈북 다큐멘터리의 공동 제작자로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6일 미국 FBI에 체포된 수미테리가 체포 당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보석금은 50만 달러, 우리 돈 6억 9천만 원 상당입니다. 수미테리가 받는 혐의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입니다. 10년 넘게 한국 정보당국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미국에 비공개 정보를 넘기는 등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한 정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미테리가 탈북민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로 에미상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In North Korea, there is no freedom of religion. There is no freedom of thought. There is no freedom of press.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는 북한 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북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내 호평을 받으며 지난해 아카데미 영화상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예비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스미테리의 이런 간첩 행위의 증거로 미국 검찰은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날짜가 2022년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하필 지금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한 이 시점에 이 사진이 공개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에서 전문 요원들을 쳐내고 아마추어를 들여 이렇게 됐다며 감찰이나 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재목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연구원을 기소한 핵심 혐의는 테리 연구원이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exists is so that those of us in government, that's why that law is passed, that's why the Justice Department vigorously enforces it, and it's of course appropriate for them to do so. 지난해까지도 한국을 방문하며 북한 전문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터라 충격은 컸습니다. Following North Korean issues and focused on North Korea policy and North Korean threat. 한미 관계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미테리의 탈북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으로 인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노한 바 있다고 전하며 테리 연구원의 활동이 최근까지도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 검찰이 공소장과 함께 제출한 증거 사진 등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원 요원의 활동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감찰을 검토하겠다며 지난 정부 시절 일어난 일들인 만큼
감찰이 필요하다면 문재인 정권을 감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 검찰이 제시한 테리의 메모 사진은 정황상 국내 정보기관이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출 여부도 관심입니다. 우리 정보당국의 허술한 활동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문입니다. 얼마 전 최근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고위급 외교관이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에 들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런 인재들의 망명은 북한 김정은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싫은 일이겠죠. 북한이 중국 내 북한 대사관 지하에 감옥시설을 만들어서 자국 외교관들을 가둬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트들의 탈북이 북한 체제를 크게 흔들 수 있는 만큼 사전 차단에 나선 겁니다. 권영봉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입니다. 최근 북한이 북한 대사관 내부에 감옥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MBN에 북한 대사관 지하에 본국 송환을 앞둔 외교관 등을 수용하는 곳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내 외교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근무하던 해외 인력 등도 수용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리일규 참사 등 북한 외교관 탈북이 따르자 긴밀한 대응을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이는데 중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엘리트층이자 외화벌이 중요 창구인 고위급 외교관의 연쇄 탈북에도 북한 매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외교관 탈북이 알려지게 되면 내부 동요가 매우 심하죠.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내부 단속에 나서면 추가 탈북을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지난해 엘리트층 탈북은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10명 안팎에 달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에도 엘리트층 이탈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공개한 뒤 오히려 본인이 비판을 받고 있죠.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당 전체가 싸운 일을 개인 비리로 기소된 것처럼 폄훼했다고요. 한 후보 결국 신중하지 못했다며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친윤계 최대 외곽 조직 세미나에 나란히 참석한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 사건은 한마디로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이죠. 누구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원희룡 후보는 동지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수사로 던져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적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데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윤상현 후보도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채팅방에는 당이 싸운 일을 개인 비리로 기소된 것처럼 폄훼했다는 비판글이 올라오고 의원들의 동조가 이어지며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보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에 의심이 든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한 후보는 결국 발언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를 계속 반복해서 물으셨잖아요.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제가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며 당대표가 되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 당원 투표를 하루 앞두고 막판 당심 결집을 위한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첫 방송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를 재차 강조한 반면 김두관 후보는 이 전 대표의 연임에 사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둘은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표 첫 후보 토론회 시작부터 이재명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를, 김두관 후보는 일극 체제를 겨냥해 다양성을 내세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고의 이념과 가치가 돼야 된다. 다양성과 역동성이 발현돼야 우리 당이 더 숙근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시중에 유대무죄라는 말이 떠돕니다.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죠.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냐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만 세모라고 답했고 종부세 완화 등 감세 정책에는 김두관 후보만 수용 불가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최혜병 특검 제3자 추천 수용 여부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만 반대했습니다. 최대한 이게 현실적으로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김두관 후보는 최혜병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각각 시민 분향소를 찾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며 대여 공세에도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일부 전현직 의원들에게 다시 출석 날짜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당초 선거 때문에 못 간다고 했는데 선거가 끝난 지 꽤 됐음에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거든요.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기회를 준 뒤 여기에도 불응하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이후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 10명 중 임종선 전 의원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7명의 전현직 의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N 취재 결과 검찰은 한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하고 또 불응하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두 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6개월 넘게 출석을 기다려준 것만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사팀은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의원들은 여전히 소환에 부정적입니다. 소환에 불응 중인 한 현직 의원 측은 MBN과 통화해서 검찰 의도대로 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서면 진술서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국회 일정이 출석 불응의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 탄핵 등으로 야당과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 야당과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16년 전 경기 시흥시 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슈퍼마켓 금고에서 현금만 몰래 훔치려고 했는데 점주가 저행의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네요. 하지만 경찰은 사전에 계획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경찰이 만든 수배 전단입니다. 2008년 경기 시흥시의 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 용의자 얼굴이 담겨 있는데 지난 2월 이 전단을 보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재수사 끝에 사건 16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검거한 용의자의 연도별 사진을 대조했더니 92.919% 이상 동일 인물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행을 부인해온 용의자는 수사관과 면담을 요청하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며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죄했습니다. 처음에 혐의 왜 부인하셨습니까? 범행 왜 하셨어요? 피해자 가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금고에 있던 현금을 보고 절도를 결심한 피의자는 잠든 점주 몰래 돈을 훔치려다 잠이 깬 점주가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냥 저항해서 그냥 했다고 하지만은 저희 경찰 입장에서는 그 미리 그 트렁크에 있던 장갑하고 그 과도칼을 준비해서 가져간 점으로 봐.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일환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했을 때 받지 못한 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까지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육비는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가 뒤집힌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1984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1993년까지 홀로 양육했습니다. A씨는 이혼 후 32년이 지난 2016년 전 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별도로 협의한 적이 없으면 언제든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전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6년 가까이 심리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주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7명은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하고. 다만 노정희 대법관 등 5명은 자녀가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중국에서도 잊을만 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스촨성에서 있는 백화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무려 16명이 숨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대형 고층 건물을 시꺼먼 연기가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건물 난간과 옥상엔 사람들이 위태롭게 매달려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구조! 어제 오후 6시쯤 중국 스촨성의 한 백화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소방차 20여 대와 100여 명의 인력이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구조작업은 오늘 새벽 3시쯤 완료됐는데 이 과정에서 건물 안에 있던 인원 중 16명이 사망했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응급관리부 즉시 跟踪 调度, 동태 지도, 미호 소조, 及 상원 救治. 소방 당국은 공사 작업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화재가 올해만 해도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장시성 신의시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39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냉장 창고 공사를 하던 근로자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불을 사용하다 화재가 났습니다. 또 2월엔 난징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전기자전거에서 난 불이 대형 화재로 번지며 모두 15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때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서울 수도권 병원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반면 사직 후 재수련을 하지 않은 군 미필 전공의들은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복무를 해야 합니다. 일반 병원으로 입대하면 복무 기간이 짧아지겠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반전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이 13,000여 명 가운데 56% 수준인 7,600명 이상이 사직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역별 지원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 병원 등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옮겨 수련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하신다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직 이후에 재수련을 하지 않는 군 미필 전공의는 복무 기간이 짧은 일반 병으로 입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입대하면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복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의관은 700에서 800명, 공보위는 300에서 400명 정도를 이렇게 매년 수급을 이렇게 해서 뽑고 있습니다. 의대에 들어오면은 인턴 때 군 의무사관 후보생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병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직 규모를 제출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일괄 사직 처리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 등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번 주 상승폭은 5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2029년까지 통 크게
저렴한 주택을 23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승민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5,500세대 아파트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어서 갭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전용 59제곱미터가 22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강남까지 넘어가기는 너무 비싸니까 이쪽 잠실 쪽으로 먼저 오더라고요. 2, 3구동 그게 제일로 남양집이고 노야리예요. 공급 위축 우려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201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먼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3만 6천 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다음 달 중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계획보다 만 호가량 더 늘리고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소형 신축 주택을 구매할 때 세제 지원도 확대합니다.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정부가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냈지만 세부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달아오른 매매 수요를 잠재우기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자체 출생통보가 됩니다. 이른바 유령 영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 건데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리기 원치 않는 임산부도 분명 있겠죠. 이들에겐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참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는 아기들은 그럼 어떻게 하죠?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두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가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30대 여성 고모 씨입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고 씨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살해한 뒤에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신고 의무자인 고 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두 아이의 비극을 아무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유령 영아 문제가 원천 차단됩니다. 지자체에 출생통보가 됐는데도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합니다.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리길 원치 않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할 수 있어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해드립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병의원에서 산전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까지 병행되면서 출생통보제는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생통보제가 정착되면 미등록 아동이 줄어들고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확인해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령 영아가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만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자라게 될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할 방안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비만 오면 증상이 더 심해져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마철은 당연히 더 심해질 텐데 바로 관절염 환자들입니다. 이러다 말겠지 하고 방치하면 무릎을 펴지도 못할 정도로 악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80이 넘은 오경자 씨는 비가 오면 무릎과 어깨 부위 관절염 통증이 더 심해져서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많이 아파, 드듬어. 저기 강원도 쯤하고 가면 아파, 안 그디가 안 거야 돼. 관절염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지만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을 앓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40대 여성 A씨도 20대부터 마라톤과 등산 등 격렬한 운동을 즐기다가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장마철 되면서 실내는 에어컨을 계속 켜다 보니까 무릎 시리고 이런 게 그냥 앉아서 일하다가도 이렇게 무의식 중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장마철에는 기압이 낮고 습도는 높다 보니 실제로 관절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염증 부위가 자극을 받습니다.
비가 올 때만 통증이 있다고 관절염을 내버려두면 무릎 관절이 변형될 수 있어 증상이 악화하기 전에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무릎이 다 펴지지도 않고 구부리는 것도 제한이 돼서 쪽으로 앉거나 바닥에 앉을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평소에 관절염 부위 중심으로 온찜질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내 기온은 너무 차갑지 않게 26에서 28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45에서 60% 사이로 조절하는 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졸속 행정을 공개 비판했던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 강화 위원이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열흘 만에 취재진 앞에서 축구대표팀 감독이 공정하게 선임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은 건데요. 박규원 기자입니다. 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전 전력 강화 위원 박주호가 폭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구름처럼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박 전 위원은 당당한 모습으로 재차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축구 발전에 있어서 이 사안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박지성, 이영표 등 동료 축구인들의 연이은 쓴소리에 대해선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저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변한다면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 축구가 되지 않을까. 이제는 비판보다 뭉쳐야 할 때라는 이회택 전 축구협회 부회장의 당부에도 박 전 위원은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면에서 괜찮았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축구협회가 비밀 유지 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박 전 위원은 아직까지 협회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도 대표팀이 오늘 파리로 향했습니다. 12년 만에 금메달을 위해서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는데 여자 대표팀 김미정 감독은요. 금메달을 향한 염원을 이 손톱에 새겼다네요. 오늘의 장면에서 만나보시죠. 강한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쪽 지역의 비도 차차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밤사이에는 또다시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남부지방에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의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 영남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내륙 곳곳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1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중북부 지역은 다음 주에도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